지금 이 사진을 보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운동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보셨을 운동이죠. 버드독이라는 운동입니다. 이 버드독이라는 운동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세는 완벽하게 틀린 자세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코어 운동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운동은 코어 운동, 그 중에서도 버드독이라는 운동인데요. 일단은 버드독이든 어떤 운동이든 코어 운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코어가 좋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코어가 좋다는 게 뭘까요? 복근이 잘 보이면은 과연 코어가 좋은 걸까요? 복근이 잘 보이는 거랑 코어가 좋은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풍선 한 번쯤 보셨죠? 밑에 바람을 넣어서 채워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가 바람이 빠져 있어요. 바람이 약한 상태면은 제가 툭 건드리면은 그냥 쓰러지겠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제가 툭 치더라도 금방 다시 세워질 거예요. 코어가 강하다는 것은요, 지금 바람이 꽉 차 있는 풍선처럼 주변에서 아무리 툭툭 쳐도 쓰러지지 않고 그 자세를 잘 유지를 하는 상태가 코어가 강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코어가 약하면은 치기 전에는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툭 치면은 그냥 픽 쓰러지는 거. 외부의 저항에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코어가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예요. 외부의 움직임 혹은 외부의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코어의 기능이고 코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몸통입니다. 지금 이 허리 둘레 있죠? 허리 둘레가 흔들리지 않는 게 코어가 강하다는 뜻이고 그게 코어의 기능입니다. 몸통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뒤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 이 버드독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뒤에입니다. 뒤에 몸통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후면에 대한 코어 운동인데요. 이때 힘의 방향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대각선 패턴이죠. 우리의 상체와 하체의 연결은 대각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체와 왼쪽의 상체, 왼쪽의 하체와 오른쪽 상체의 연결 짓는 코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대각선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게 코어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기준으로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 몸통 어때요? 완전히 쑥 들어갔죠. 몸통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몸통이 유지가 안 되고 이미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코어는 무너져 버린 거고 코어의 운동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이쪽 사진은 어때요? 지금 몸통이 그대로 일자를 잘 유지를 하고 있죠. 발끝부터 몸까지 일자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코어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몸통, 이 몸통을 보시면은 확실히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게 바로 눈에 띌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하냐면요, 팔다리를 드는데 팔다리를 지나치게 위로 들려고 하면은 여기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가면 안 돼요. 코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뻗는 힘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앞뒤로 쭉 뻗어줘서 일자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코어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드독이라는 동작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버드독 동작을 했을 때 몸통이 흔들리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리는지 혹은 좌우로 흔들리는지 혹은 돌아가는지 어떤 방향이든 유지가 못하고 흔들리면은 후면에 대한 코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쪽이 불안하다는 거겠죠?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실습입니다. 버드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버드독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버드독 동작을 하는 방법은요, 어깨 넓이, 팔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척추 정렬 바르게 잡은 상태에서 대각선, 왼팔을 들면 오른 다리를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건데 핵심은 이거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 때 몸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몸통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들려고 하면 허리가 휩니다.
드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뻗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뻗어주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쭉. 쭉. 근데 누가 봐주면은 내가 몸이 휘어지는지 혹은 좌우로 빠지는지 흔들리는지가 보이지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캐치를 하기 위해서 공을 던지고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인 상태에서 이렇게 뻗었을 때 이렇게 공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몸통이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공을 하는 것도 가벼워요. 그리고 작은 공 같은 경우는 약간 흔들려도 이 허리 쪽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을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간단하게 이 버드독의 균형을 잘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300ml 페트병입니다. 500ml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완전히 꽉 채우지 말고요. 반 정도 채우세요. 반 정도 채운 상태에서 여기 올립니다. 여기 물을 올리고 버드독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흔들리거나 하면은 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몸통이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인지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조금만 해도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페트병에 물을 채운 후에 버드독 동작을 하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을 써줌으로써 버드독에 대한 운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분들도요, 회원한테 버드독 티칭을 할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응용해서 관찰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버드독 티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